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에서도 가장 최초의 도시 문명, 도시 문명이라고 할수 있는 것을 보통 우리는 이 남부 쪽에서 그 강의 하류 쪽에서 발명이 되는데 시작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최초의 도시 문명이라고 하고 이 도시 문명들, 이 도시겠죠? 각각 지금 보시면 이런 것들 다 도시입니다. 도시 이런 것들 다 우르크 도시고요. 지금 보시면 우르 도시고요. 에리드 도시고요. 뭐 기타 등등의 이런 도시 문명들의 연합체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수메르 문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와 히브리 신화에서 조철수 교수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요. 서기 33세기 전에 그때부터 점토를 빚어 만든 점토판의 물고기 모양을 간단하게 그려 표현한 상형 문자가 메소포타미아의 남쪽에 위치한 도성국가 우르크, 앞서 잠깐 보셨던 동네입니다. 그 우르크에서 절 없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한 그들의 언어를 글로 전하기 위해 사물의 뜻은 표의 문자로, 문법적인 요소는 음절로 전토판에 표기하였다. 이렇게 몇백 년이 지난 뒤 문학작품이라고 할수 있는 신전 찬양시 등이 등장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했던 주문도 전토판에 적고 후대에 전달하였고, 이러한 문자 문명을 수메르 문명이라고 부르고, 남쪽 메소포타미아에서 방금 말씀드린 거죠. 도성국가 체제로 살았던 그들의 도성국가 연맹체를 수메르 문명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수메르 문명이라는 것은요,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이러한 수메르어를 쓰는 도성국가 연합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러한 글자들을 보통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쇠기 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쇠기 문자인지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자를 어디다 써요? 돌에다가 새기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이 범람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가 많이 줄었다가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강 주변이 뭘로 가득 차겠어요? 진흙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진흙으로 가득 차게 되다 보니까 그거를 가지고 뭘 만드느냐? 점토판을 만듭니다. 이 점토판을 만드는데 이 점토판에 새겨지는 글자들이 쇠기 문자입니다. 그런데 이때 점토는요, 무척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천에 보면 도자기로 유명하죠, 도자기. 이 도자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점토가 흙이 어떤 흙을 쓰느냐에 있어서 그게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이 점토의 퀄리티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점토는요, 국가의 어떠한 경제 시스템을 좌지우지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점토판을 차지하기 위해서도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수많은 전쟁 중에서 그 전쟁을 일으켰던 가장 유명한 왕이 한명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러면 바로 길가메시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길가메시가 그러한 전쟁을 일으켰던 왕이죠. 그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 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쓴걸 뭐라고 해요?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길가메시 서사시는 당연히 어디다가 기록하겠습니까? 점토판에 기록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몇백 년이 지난 뒤 33세기죠. 기원전, 서기전 33세기에서 이렇게 점토로 기록하기 시작한 이후로 몇백 년이 지난 뒤에 문학작품이라고 할수 있는 신전 찬양시 등. 이게 신전 찬양시지만 동시에 왕에 대한 찬양시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최초의 서사시라고 일컫어지는 길가메시 서사시가 거기다가 점토판에 기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가메시 서사시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가장 대표적인 서사시, 그리고 인류 최초의 서사시라고 일컬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점토판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토판에서 발견된 길가메시 서사시는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거의 대부분의 어떤 문명과 문화를 이끌어가는 어떤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점차점차 발견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것도 그 한순간에 이렇게 쓰인 것은 아닙니다. 긴 시간 동안 서사시는 어떻게 돼요? 그 라스코 동굴베카를 할때 말씀드렸죠. 이러한 서사시 이야기는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역사로 만들어지게 되죠. 이야기는 역사가 되는데 문제는 이 역사라는 것은 뭐예요? 역사는 편집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편집이 되고 편집이 되고 편집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발견된 길가메시 서사시는요, 몇 차례 편집 과정을 거친 것, 그리고 그 중에서 발견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총세 시기로 나누게 됩니다. 처음 만들어진,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진 건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발견된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길가메시 서사시는요, 수메르어 판본입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수메르어로 쓰여진 것이죠. 이게 기원전 21세기경에 쓰인 겁니다. 기원전 21세기, 지금으로부터 약한 4천, 한 100년, 200년 전에 쓰인 것, 기록된 것입니다. 그 전부터 계속 있었지만. 엄청나게 오래된 것이죠. 이게 글자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오래된 것들입니다. 이게 최초의 수메르어 판본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되면
이게 점차 발전합니다. 긴 시간 동안, 기원전 21세기에서 지금 한 2,300년 지났죠. 2,300년 지난 상황에서 더 지났네요. 기원전 16세기로 하면 한 500년 정도 지났는데, 200년에서 500년이 지나는 동안, 그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나라들도 바뀌겠죠. 수메르에서 이제 신수메르, 뭐 기타 등등 바뀌면서 아카드로 바뀌고, 아시리아, 뭐 기타 등등 바빌로니아 뭐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고 바빌로니아가 이 메소포타미아의 그 헤게모니를 장악했을 때는 고 바빌로니아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고 바빌로니아어에서는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P1, P2, P3 되어 있죠. 이거 성 뭐냐 그러면요, 이거 필라델피아 대학교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필라델피아인가? 아무튼 어떤 대학교, 프린스턴인가? 프린스턴인가 필라델피아인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게 대학교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 이거 Y는 예일대가 확실합니다. 판본이요? 총 7개인데 똑같은 게 3번이 똑같은 판본이 있기 때문에 Y는 7개의 판본인데 내용물은 6개입니다. 6가지 이야기가 고 바빌로니아 판본으로 기록되는 것을 발견했고요. 나중에 되면 시간이 더 흐르죠? 시간이 한 200년에서 400년이 더 흐르고 나서는 표준 바빌로니아어로 쓰인 판본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흔히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부르는 것의 원본입니다. 정리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신리케 운니니라는 사람입니다. 신리케 운니니. 이 신리케 운니니는요, 아랍어권에서 무척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를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자기는 신리케 운니니의 후손이다 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신리케 운니니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쓴 게 표준 바빌로니아어 판본입니다. 이게 기원전 14세기에서 12세기경에 쓰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가가메시 서사시가 됩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서양이 가장 자신들의 지적 문명의 근원이라고 읽었고, 그리고 그래서 무슨 하버드 대학교 무슨 뭐 추천도서 200권, 무슨 뭐 시카고 인문도서 뭐 200권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가장 먼저 꼽히는 게 바로 오디세이아와 일리아스거든요. 호메로스가 쓴 오디세이아와 일리아스인데, 호머죠 영어로는. 이때의 오디세이아와 일리아스가 언제 쓰이냐 그러면 이거 다 기원전입니다. 기원전 약 8세기에서 9세기경에 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한 500년도 더 전이죠. 500년도 더 전에 쓰인 신리케 운니니가 이 아랍어권에서는 거의 전설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기반으로 길가메시 서사시를 받아들이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길가메시 서사시는 마치 이 역사처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바빌로니아 및 수메르 기타 등등의 역사처럼 하나의 이야기 원형의 틀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왕들은 다 자기들이 뭐 길가메시를 원형으로 하는 모델링으로 해서 자기의 어떤 업적이나 이런 것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게 바로 길가메시 서사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어떠한 바빌로니아의 그리고 그 메소포타미아의 예술작품이나 부장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종종 이 길가메시 서사시에 관련된 것들을 이미지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이것도 보시면은요,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길가메시입니다. 길가메시. 지금 이 장면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요, 길가메시가 이슈타르 여신의, 이슈타르가 다른 이름으로는 인안나거든요. 인안나라고도 하고 인안나라고도 하고, 이거 뭐 발음에 따라 좀 다르죠. 인안나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요 인안나의 신 나중에 되면 그리스 가면 뭐가 되냐 그러면요, 아프로디테하고요, 그리고 아테네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아무튼 이게 다 연관되는 그 신화들이거든요. 아무튼 요게 최초의 여신이에요. 이슈타르, 즉 인안나 여신, 똑같은 여신입니다. 이게 수메르에서 불리느냐 저 바빌로니아에서 불리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것은 그리스와 로마도 마찬가지죠. 아프로디테가 그리스, 로마, 그리스 용어인데, 로마로 가면 뭐가 돼요? 비너스가 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이슈타르 여신이 길가메시가 멋지니까 차원을 하거든요. 길가메시가요, 그거를 거절을 합니다. 근데 거절을 하는데요, 그냥 거절을 하는 게 아니고 이슈타르 여신에게 좀 못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슈타르 여신이 열받아가지고 자기 아빠한테 일러요. 자기 아빠가 하늘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신이, 그래서 뭐 기타 등등입니다. 뭐 기타 등등 신들이 열받아가지고 이 길가메시를 처벌하기 위해서 황소를 보내거든요. 황소를 보내는데 그 황소를 찢어 죽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찢어 죽여서 어떡하느냐, 다리 한쪽을요, 이슈타르 여신에게 던져,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막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재벌 측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의 어떠한 결혼을 하게 되면, 이거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시어머니 될 사람이 나타나서 며느리 될 사람에게 막 물 뿌리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이 다리로 가지고 이슈타르 여신의 얼굴에 던져버립니다.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던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신들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래서 죽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 많이 나와요.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 예, 그런 것들이 많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길가메시를 그린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때 길가메시 이 그림은 어디 있냐 그러면 이거는 그 길가메시 서사시의 다른 이야기들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길가메시 서사시와 같이 표현이 된 이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그러면 지금 보이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 그러면 인류 최초의 현악기라고 불리는 푸아비 왕비의 수금이라고 하는데, 수금이라는 말이 우리 잘 안 쓰잖아요. 하프 같은 거죠. 쉽게 말해서 하프입니다. 하프. 하프를 만들었는데 이게 푸아비라는 여왕의 무덤에서 발견되거든요. 여기에서 발견됩니다. 그게 지금 보시면 발굴될 때가 요 모습이죠. 요 모습.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이거는 거의 뭐 원형의 모습에 아주 가깝고 거의 복원이 잘 된 거기는 하지만 실제 모습과는 아주 발굴될 때의 모습과는 아주 상당히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또 어디에서 발굴되냐 그러면 어떻게 본다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발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요 지역 우루라는 도시에서 발굴된 그 여왕의 수금입니다. 이 우루에서 누가 여행을 시작하죠? 요렇게 가죠. 요렇게. 요렇게 갑니다. 요렇게.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서 요렇게.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죠. 가나안이라고 부르는 곳.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브라함의 여정이 여기로 이렇게 시작이 돼서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이제 기독교 유대교죠. 유대교 저 정확히는 유대교에서부터 비롯된 기독교 그리고 그 이슬람교 기타 등등의 이런 종교들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가 방금 레너드 울리가 발굴한 곳입니다. 레너드 울리가 발굴한 곳은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유적이 됩니다. 이게 1930년대에 발굴이 되는데, 원래 처음 발굴은요 1920년대에 발굴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본격적인 발굴은 레너드 울리가 발굴을 시작하는데, 이 레너드 울리는 좀 독특한 사람인 게 뭐냐 그러면 원래는요 신학자가 되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신학자가 되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교에 다니거든요. 옥스퍼드 대학교 다니다가 거기에 학과장 같은 사람에게 조언을 듣습니다. 추천을 받습니다. 너는 신학을 하는 것보다는 똑똑하고 그러니까 고고학을 해라 라고 조언을 받아서 고고학자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레너드 울리입니다. 그게 지금 보시는 이 우루의 발굴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독특하게 다 남자인데 여기 한 명만 여성이 있죠. 이 사람은 레너드 울리의 조수입니다. 이 조수인데 이 사람과 이러한 오지에서 아름다운 여성 조수와 그리고 거기를 이끄는 카리스마 넘치는 발굴 단원의 리더였죠. 그런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겨요? 당연하게 러브라인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결혼을 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캐서린 울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사람들이 레너드 울리와 캐서린 울리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요, 옆에 보시면 누가 있어요? 이 쉐이크 하모우디 이븐 이브라힘이라는 이 사람은요, 레너드 울리가 여기 처음에 그 우르를 발굴하기 전에 일단 자기도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시리아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리아의 도시 중에 하나인 카르케미시라는 도시를 발굴할 때 거기 현장 감독이었어요. 근데 레너드 울리랑 죽이 잘 맞는 것이죠. 죽이 잘 맞아서 여기 우르까지 와서 현장 감독을 맡게 되고, 이 사람 주도로 어떻게 본다면 우르가 발굴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굴된 이후에 이 업적이 너무나 뛰어난 발굴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두 사람은 이 두 콤비는 끝까지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함께 하면서 같이 우름이 다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명을 발굴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이 레너드 울리의 발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어디냐 그러면요,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아주 깊죠. 이 깊이. 여기가 지면이고요. 여기가 그 발굴단인데 여기 발굴을 하고 있죠. 발굴을 하고 있는데 이 깊이가요 약 9m 정도 됩니다. 9m 정도 땅으로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 무슨 어떠한 지역들, 구역들이 발굴이 되게 되는데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 바로 왕가의 무덤이었습니다. 여기죠? 여기 보시면 뭐 기타 등등등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바로 왕가의 무덤입니다. 이 왕가의 무덤에서 정말로 중요한 부장품들이 발견이 됐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바로 이거 보시면 PG-755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뭐냐 그러면요, 그냥 무덤 그 섹터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PG-755번에서 이렇게 아주 보존이 잘 된 무덤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람이 누워있죠. 사람이 누워있습니다. 사람이 누워있고 뭐 기타 등등이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복원도입니다. 3D 모델링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지금 보시면 요거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뭐가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부장품으로 수많은 것들이 발견되게 되는데 이게 35세가량이 남성이거든요. 방금 여기 목에 걸려있던 것들, 기타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발굴이 됩니다. 정말 멋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거 지금 황금 칼날입니다. 황금 단검. 황금 단검, 이런 황금 단검, 이거 다 레플리카예요. 이거 선생님께서 만약에 박물관에 가서 보시면은요, 요런 것들은요, 대부분 다 레플리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하간 이런 것들이 발굴이 되는데, 재밌는 것은 뭐냐? 여기에서 이 사람의 이름이 발견이 됩니다. 어떤 곳에서 이름이 발견되느냐? 지금 보시는 요런 곳에서 이름이 발견이 됩니다. 지금 방금 옆에, 그 시체 옆에 놓여있던 그릇 같은 거죠? 요 그릇 같은 거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요게, 나중에 되면입니다. 나중에 되면 이게 상용 문자가 해독이 되면서 이렇게 알려지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져 있죠?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메스칼람둑이라고 쓰여져 있는 겁니다. 물론 저도 못 읽습니다. 메스칼람둑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 메스칼람둑은요 원래 그게 없었습니다. 기록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그 수메르 그 역사가 발견이 되거든요. 그때 수메르 최초의 왕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수메르 최초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요. 메산네파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메산네파다의 아버지가 메스칼람둑입니다. 그런데 이때 메스칼람둑의 무덤인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우리에게는. 그런데 여기에서 발견된 것 중 재밌는 것 중 하나는 뭐냐 그러면 그때 당시 메스칼람둑과 이 우루의 그 사이즈나 그리고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요겁니다. 이게 황금 투구죠. 이것도 레플리카, 복원이라기보다는 그 발굴된 것을 그냥 똑같이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좀 독특하죠. 보통 헬멧 이렇게 쓰면 귀가 가려지는데 여기는 뭐가 뚫려 있어요. 귀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꽁지머리나 투구 밖에 만들어진 귀, 그것 보면 아니죠. 이런 것들은 다 뭘까요? 이거 지금 뭐처럼 보이세요?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 황금으로 만들어진 머리카락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머리카락. 약간 우리랑 비슷하죠? 상투랑 비슷하게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이 상투랑 비슷하게 되어 있는 이 꽁지머리 상투 그리고 이렇게 그 투구 밖으로 삐져나와 있는 이러한 귀의 모습들은요. 여기 것만이 아니고요. 다른 곳에 가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발굴됩니다. 여기도 똑같이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보시면요. 여기 꽁지머리 이거 잘려 있는데 이런 것들, 여기 귀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투구가 아니고 조각이지만, 조각, 청동 조각이지만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데 요 조각은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보통 뭐라고 불리냐 그러면 사르곤의 두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르곤이라는 사람이 왕입니다. 이 아카드의 왕의 두상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메스칼람둑의 투구에 나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 우루가 어디를 점령했다는 것이냐? 아카드를 점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메스칼람둑이라는 이름은 생뚱맞게도 어디에서도 발견이 되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이라크 박물관에 있는 것입니다. 1965년도에 마리 왕국 제2도시 항아리에서 발견된 부장품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메스칼람둑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거는요 뭘로 만들어진 것이냐 그러면 여기 보이죠? 요게 요 색깔 돌은 같은 돌입니다. 같은 돌인데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이거를 라피스 라줄리라고 합니다. 이 라피스 라줄리는요 그때 당시에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만 나던 건데 이게요 거의 같은 무게에 금보다도 비쌌다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바로 이 라피스 라줄리입니다. 무척 비싼 돌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했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메스칼람둑이라는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발굴됐다고요? 마리 왕궁이라고 그랬죠? 마리가 어디 있냐 그러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우루죠. 우루. 우루에서 마리예요. 마리. 메스칼람둑의 이름이 마리에서 발견되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거기다가 그것이 새겨져 있는 게 뭐였어요? 비싼 보석의 이름에 새겨져 있다는 말은 뭐냐? 이 메스칼람둑이 여기까지 점령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초기 수메르 도시들은 요 메스칼람둑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까지 퍼져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레너드 울리가요. 우루의 이러한 도시들을 발굴할 때 아주 충격적인 것을 발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너드 울리는 여기를 그레이트 데스 핏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